블리트 날 먹드나? 돌이 거의 공짜인데. 카드를 샀는데 돈을 받는다고? 예잔데? 아이, 관 사면 돈은 다 쓸 수 있죠. 포션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해도 돼. 아이스 한 점씩. 상점 수액 왜 튀어나와? 돈 늘어나는 거 개구리는. 앗. 하얀 짐승 속상. 돈이 복사가 된다고? 진짜 되네. 응해. 아기 저금통. 뚜루뚜루뚜루. 아이. 실바. 빙하 병번개. 병번개에 스택 넣자. 와 개사기. 엘리트 외곽 상점 가면 카드랑 유물 두둑히 챙겨주는데 아키키으. 상점 아저씨가 친절해요. 별 다섯 개. 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사장님이 미쳤어요 수준인데. 이건 자선 사업이에요.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펜촉 전타 최적화. 요즘 TTS 진짜 너무 자연스럽다. 사실 내가 TTS가 아닐까. 내가 버튜버라네? TTS로 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면? 장공진 축전기 이거는 잘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구려요. 9개월인데 내 추억은 어디로 야. 카카머리가 되었습니다. 말버리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카카머리로 대체되었다. 핵분열 증폭 편향. 안녕하세요. 똥분열 이세장 마렵네. 포벨 소주 지금 똥댁인데 역배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님 말고 상점에서 유물 다 사면 죽을 일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야 상점에서 유물에다가 돈 다 쓰면은 안 죽을 거 같긴 하네요. 요 정도 나왔네. 어? 대역 세모왕 미라손 세모왕 미라손 얼알을 다 파는 상점이 있다? 삐슝빠슝 사기 멈춰 사기 멈춰. 사기가 더욱 거세집니다. 병폭 방열판 나오면 상점에서 파워칸 오토클릭 각인의 아키키에.
방열판 모셔놓고 병포까지 온 다음에 파워 준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폭풍이랑 같이. 역시 잘 풀리면 제일 센 건 디펙트가 아닐까? 보통 그 전에 죽어서 문제지. 내가 하면 450 골드 받네. 레디만 해도 이길 수 있는 디펙트를 하십시오. 히어크. 티야. 폭풍만 나와도 이제 다 털 수 있겠는데. 기구의 학습. 얼알 있겠다. 상자만을 찾아서 그냥 파워칸에 오토마우스 쓰면 깨는 건가? 앗! 알고리즘. 알고리즘 알게 뭐란. 가방꽃. 팔찌 앞에서 수비만으로 이길 것 같다. 그것이 디펙트니까. 데이터 디스크. 디. 개노상. 아직은 그렇게 개노삼 잡기 좋은 덱은 아니긴 해. 또지 또향. 아이, 폭풍이랑 방열판 어디 갔어? 상점 하나 잡고 그냥 파워카드 다 사면 되겠다. 그러면은 폭풍 겁나 많이 남을 듯. 그 다음에 유물을 사서 방열판을 사는 거지. 이 정도면은 유물 다 사고 만 보는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관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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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디
안 돼. 한 장 더 해지롱. 어서. 256, 266이네. 286. 툭. 버퍼. 메아리는 필요 없지. 다음 턴을 안 가니까. 핵망치나 핵배터리. 핵망치. 방금번에 역배가 7%나 있었어? 은행 이자를 주는 홍이 인간들. 전기역학 방전 반복 축전 방전 방전 방열 방열 헬로월드 왜 사기 싫지. 방열 조각 반복 축전 폭풍 폭풍 방열 축전 자가 헬로 헬로 아 헬로월드 꺼져. 헬로월드 그만 나와. 방열 방열 버퍼 헬로월드 아니 헬로월드 꺼져. 아이 폭풍소 헬로월드 그만 나와. 잠깐만 헬로드 헬로월드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아이고 선천 헬로월드 다섯 장 미쳤네 진짜. 아니 폭풍 한 폭풍 두 장 나올 동안 헬로월드는 다섯 장이 나와? 부적 수곡 부적. 아따 병폭. 이걸 뽑네. 헬로월드 지워야지. 터보는 사야 된다. 정신 공격 사자고요? 살 필요 있나? 돈이 복사가 된다고. 돈이 복사가 된다고. 돈이 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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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가. 헬로월드 안 산다. 오 잠깐만. 아이 아 헬로월드 지워야 돼. 큰일났다. 어떻게 지우지? 못 지우는데? 이건 예상 못했네. 이걸 예상하고 역배를 거셨어야죠. 그렇습니까? 오! 갓 이벤트. 197.
252. 눈알퀴. 아이 거짓은 헬로월드들. 헬로월드가 꼴밖에 하잖아. 쪼개는 가면 만나면 반갑다고 번개 구체를 날리는 디펙트. 엘로월드 지워야 돼. 폭풍도 쓰고 싶긴 한데 님프공? 근데 이렇게 해도 관이 안 나오네. 관 먹기가 이렇게 어렵다. 영골드 편한. 파워 카드 말고 다른 카드 사면 헬로월드 걱정 없이 파밍할 수 있겠다. 탈페이스 시도는 좋았다. 터보 있으면 조금 더 잘 돌 텐데. 3278점이라고? 그러면 한 3700으로 걸어야 되나? 3800? 3800점으로 보자. 4,000? 4,000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와 역시 슬더슬 최강 캐릭 디펙터. 4,000으로 하자. 삭제. 김치맨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000으로 할까? 4,100으로 할까? 4,000 확실히 넘을 것 같다.
4200으로 할까? 4100으로 할까? 4100.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카드를 사면 카드 제거 기회를 주네. 물약도 한잔하고. 금박이다. 4000점은 확실히 넘을 것 같아. 뭐 안 넘을 이유가 없네. 4100도 약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은데. 파워 다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냉기고체 5불 정도로는. 아, 이 정도면 됐다. 어놈의 헬로월드. 헬로월드 좀 낄 때 껴라. 요정은 이제 자유해요. 과연 처음 수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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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 4100이면 진짜 모르겠는데. 아, 봐봐. 4100이면 모른다. 4178. 수직가 점수가 엄청 커가지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4200 불러서 역배 터뜨렸어야 했는데. 와, 9000 골드 먹었네. 같은 카드가 4장 있습니다.